자, 봅시다. 2차 방식, 2차 부등식의 해 조건인데요. 해 조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앞에 배웠던 거 있죠.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금방 풀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해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해가 이미 이렇게 두 개 주어진 거죠. 두 개 지어진 경우는 그래프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사이에 있고 얘는 가장자리에 있는 값이거든요. 사이에 있는 값은 2차식 적고 0보다 작다 하면 끝나요. 다시 얘는 가장자리로 가죠. 양 끝으로 가죠. 양 끝으로 가는 거는요, 2차 방정식 표시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로 정리해 주면 돼요. 2차식 정리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봐봐, 원래 처음 식의 그 형태를 구하여라.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왔어. x가 1하고 2 사이다. 어떠한 2차 방식인데 그때 x제곱의 개수가 2다. 이때 2차 부등식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 얘는 우리는 쌤이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긴 적혀있지만 원래는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이용해서 바로 한 번에 적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래도 뭐 책임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부등식이든 1, 2가 해로 정해졌다는 거는 방정식처럼 x-1, x-2는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사이로 지정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그래야 시옷자 사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인 개수가 2니까 요렇게 얘 갖다 풀면 답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쌤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이 x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2다. 그러면 똑같이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하고요. 얘는 가장자리 값이죠. 가장자리 값이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실제로 이게 더 쉽죠. 단, 전제가 좀 깔립니다. 아파트에서 배웠는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되겠죠? 자, 항상 성립할 조건이요. 나중에 이제 요 파트 안에서는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거나 아니면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파트에 되면 문제에서 많이 섞어서 나옵니다. 특히나 수원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건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잘 생각해봐. 봐봐. 어떠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자, 제가 쳐다보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2차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 보통.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자, 2차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항상 0,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가 이 2차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대부분 다 위에 있지만 한 놈만 x축에 만나고 있잖아. 또 이거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요? 많이 위에 있게 됐지만 밑에 부분도 있거든. 따라서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아, 그러면 내가 판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되죠. 쌤이 그래프 모양은요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정식으로 비교한 다음에 x축하고 교점이 없죠. 그럼 판배수 d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걸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다시 봐봐. 다시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항상. 그러면 얘는요 그래프가 두 가지 성질 나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그래프가 얘인데 얘는 항상 0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0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 두 그래프의 특징, 어차피 둘 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는 해가 없으니까 D는 0보다 작다. 얘는 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다? 같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실제로 2차 부등식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3번 한 번 더 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가요 항상 뭐보다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잘 봐. 이게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다 보면요 X축 밑에 그려놨다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가 이 그래프가 항상 X축 밑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절대 안 올라갑니다. 맞죠? 맞니? 그리고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나도 안 되거든요. 결론 끝났어요. 아 이렇게 되면요 쌤 최고차항이 음수이고요. 맞나요? 최고차항이 음수이고 얘는요 해가 없죠.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D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번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쌤이. 봅니다. 필수예지 15번. 이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2차 방식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냥 하나만 봅시다. 우리 중3 때 이런 거 배웠죠. 쌤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 2인 2차씩 적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분의 합 얼마지? 두 분의 합 얼마야 이거? 1이죠. 그럼 부호 반대. 두 분의 곱 얼마죠? 마이너스 2. 는 0으로 적었죠. 이게 뭐였어요? 2차 방정식에서 찾는 거잖아. 그럼 2차 부등식은 무슨 차이냐? 2차 부등식은요 두 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범위로 적거든. 그 범위 보고 요것도 범위로 바꿔주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이거 쳐다보지 말고요. 이거 쳐다보지 말고 얘만 쳐다보는 거야.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4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1이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이거 사이값이야 가장자리값이야? 사이값 0보다 작겠네요. 지금 이거라고. 근데 얘를 풀었더니 답이 나왔다 했지 지금. 근데 봐봐 여기서는 0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다지. 근데 내가 풀었는 걸로는 요거 보고 정리했는 거는 뭔데 0보다 작다 나왔잖아. 이 말은 부등호 방향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A, B, C값을 찾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가 됩니까? 맞나요? 그럼 얘랑 이제 비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쌤 A를 뭐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 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B는 얼마 되고요? 1이라 할 수 있고 C는 10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나요? 이제 뭐 하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럼 요식 정리할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고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X C가 플러스 10이니까 그냥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내가 2차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얼마 돼요? X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죠? 맞나요?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요. 맞나요? 그럼 끝났네. 해는 뭐하고 뭔데요? 마이너스 4랑 3 그리고 4이죠. X는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 있는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다 똑같습니다. 뭐만 보면 돼? 사이값, 가장자리값 그것만 보면 돼요. 되겠어요? 16번 봅시다. 16번 보면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애들이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어떠한 부등식이 있는데 a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죠. 그러면 그래프는 뻔하죠.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항상 0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은 없죠. 맞지? 언젠가는 0보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축이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내가 이거 뭐라 했어요? 그럼 쌤 이거 최고차항이 뭐예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쌤 첫 번째 a 플러스 2라는 놈은 양수입니다. 맞나요? a 플러스 2라는 놈은 양수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두 번째 판별식 쓸 수 있었죠? 아까 맞나요? 판별식 쓸 수 있었어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이거 4분의 D 쓸까요? 4분의 D 쓰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인데 이 판별식은 얘가 지금 X축과 만남이 있어 없어?
없어. 교점이 없다는 말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말은 판베시티는 0보다 작다. 자, 이거 바로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2로 묶어낼게요. 여기 A 플러스 2로 묶어내면 이쪽은 A 플러스 2, 이쪽은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똑같이 한다. 해가 마이너스 2하고 2고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야. 맞죠? 그래서 A의 값은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공통 범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맞지? 자, 그래서 아,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대부분 다 이렇게 적어요. 여기까지는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틀렸습니다, 답은. 자, 왜 틀렸냐면, 자, 조건 하나를 빠졌어요. 잘 보세요. 이 문제 다시 내가 첫 번째 주에 읽을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 내가 이걸 왜 언급했냐? 이거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굳이 내가 이걸 2차식으로 풀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양수인 경우로 내가 지금 풀어버렸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얘가 음수인 경우는 안 돼서 안 푼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야. 내가 지금 가정한 게 뭐다? 양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2, 최고차항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A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이죠. 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요.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4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죠. 맞죠? A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곱해봤자 0 될 거고 곱해봤자 0 될 거고 4는 0보다 크다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따라서 이 식식은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히냐? 답은 쌤, A는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라면 양수로서 가능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얘는 뭐가 됩니다? 성립합니다. 왜?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적힐 때가 있고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적힐 때가 있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적힐 때는 얘가 0 되는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2차니까. 근데 그냥 부등식인 경우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0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또 해는 못 쓰겠죠. 못 쓰는데 지금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와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 아니, 저, 요거 또는 이거죠. 맞죠? 양수일 때, 0일 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요렇게 적혀야 돼요. 이해됩니까? 쌤 말한 거 이해되겠어요?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 자, 얘가 해를 갖도록 한대요. 자,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차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보다 어떻게 있다? 위에 있으면 되죠. 맞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범위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일단 생각해봐. 2차 부등식이 여기 있는 이게 A 아니면 A가 양수 아니면 0, 음수입니다. 얘는 0 못 써요 지금. 왜 못 써? 문제에서 2차라고 돼 있잖아. 0 집어넣으면 2차가 안 되니까요. 맞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정합니다. 자, 생각해봐. 첫 번째는요, 내가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A가 양수이면요,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X축을 어디에 끄든 간에 언젠가는 X축보다 윗부분이 생깁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0이 y값 0이 x축이잖아. 맞지? x축보다 위에 있도록만 하면 돼.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럼 여기 부분이잖아. x축이 여기 있어도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x축이 여기 위에 있어도 그래프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요 무조건 성립입니다. 자, 그러니까 a값이 범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 a가 양수는 무조건 다 돼요. 양수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된다. 문제는 음수죠. 자, 그래프가 최고차항 A가 음수이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려고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축이 이렇게 돼야 돼, 안 돼?
안 되죠. 0보다 크려면 위에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x축은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해가 몇 개 생긴다, 무조건? 두 개 생긴다.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판별식 D를 구합니다. 판별식 구하면 16-4a제곱이고 얘가 해가 반드시 두 개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4a제곱은 16보다 작아야 되고요. a제곱은 4보다 작아야 돼요. 맞지? 이거 해 알죠? 는으로 보고 푸는 거야. a제곱이 4 나오는 값은 풀만 2죠. 맞지? 그리고 사이 값이죠, 이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맞나? 단, 내가 애초에 가정으로 지금 뭘 작업을 했어? 음수라고 잡았으니까 실제로 2번에 대한 총 결론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이 가정하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은 내가 애초에 신경 쓸 이유가 없죠. 맞죠? 자, 내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서 풀자라고 했어. 근데 답이 1이 나왔어. 그럼 그 1 답 적니? 안 적잖아. 똑같은 거죠. 이렇게 풀었는데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나왔지만 내 전제 조건이 음수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1번의 답 A는 0보다 커도 되고요. 또는 2번의 답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0하고 사이에 있어도 된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대부분 다 정리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18번 같은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 문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요 뒤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일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인수분해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 잘 봐. 얘는 그냥 아래로 블록이에요. 맞죠? 내가 아는 거는 아래로 블록인데 봐봐. 0하고 3이래. 자, x축이 여기 있다 칩시다. 왜 여기 있다 잡냐 하면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성립한다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쪽이 생깁니다. 맞죠? 자, 봐봐. 0하고 3 사이에서는 이 2차 합식이 얘가 얘입니다. 지금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식이에요. 그 요 범위 안에서 요 놈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져야 된대. 그럼 내가 안 되는 범위 한번 해볼게요. 0이 여기 있고요. 3이 여기 있으면 이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성립 안 해요? 0이 바깥쪽에 있죠. 0이 저쪽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부터 지금 그래프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쳐다보겠다는 건데 이 범위 안에서는요.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X축이기 때문에 이쪽보다 큰 부분이 생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한 대로 쌤 범위를 어디로 잡아줘야 될까? 내가 0, 3을 어디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0하고요. 3이 애초에 이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이 두 근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놈은 뭔데요? 0하고 3까지 있는 그래프는 요거고 요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밑에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하고 3이 어디에 있다? 이 두 근의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맞나요? 또는 이 0이 요 근자리에 가도 되죠. 3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봐봐. 쌤 이게 0이고요. 이게 3이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0하고 3 사이의 숫자들은 이거 범위 포함하니까요. 색칠해서 이거죠, 이거. 맞죠? 어차피 그래프가 어디야?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만 판단하면 돼. 0이 이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0이 이 왼쪽에 있으면 범위가 그래프가 올라가 버립니다. 맞죠? 그럼 윗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3이 이 오른쪽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잘라야 되니까. 0 자르고 3 잘라서 x축보다 전부 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해보다 더 바깥쪽에 0하고 3이 있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말 뜻 이해 되나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0이라는 값은 집어넣으면 F0이라고, 이걸 FX라고 할게요, 쌤이. 그럼 F0이라는 값은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9 나옵니까? 0지분하는 값은요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맞지? 쭉 가서 어디까지?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양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이거 해를 알고 있으면 해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0 집어넣은 값이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네. 양수는 안 된다. 그래서 아, 0 집어넣은 값은 0 아니면 음수이다. 요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맞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이놈의 해는 뭐 돼야 돼요? a는요 해가 마이너스 3하고 3 나왔는데 사이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얘도 만족해야 되지만 얘만 만족하면 되나? 0이 여기 있는데 3이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둘 다 만족해줘야 돼. 그래서 F3도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으면요.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고요. 이놈도 마찬가지야. 3 집어넣은 값 여기가 3이라면 음수. 상관없죠. 3 집어넣은 값이 음수이거나 또는 0이 돼도 상관없지만 3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 맞지? 양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갖다 풀어야 되죠.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9 마이너스 9 없어지니까요. 인수분해하면 a, 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해가 마이너스 3하고 0이고 사이 값이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두 개 범위는 A는 마이너스 3하고 0까지이고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한쪽만 안에 있고 한쪽은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 둘이 연립이죠. 공통 범위. 맞나요? 얘들 둘이 공통 범위는 그냥 뭐가 돼야 돼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되겠나요? 그래서 답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되겠어요?